재단법인 울진군 장학재단은 16일 울진군청 영상회의실에서 15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입시 전문 공교육 사업으로 운영 중인 울진고우 2학당 운영 계약 연장 결정과 고교 무상교육 관련 장학재단 운영 규정의 일부 개정, 2020년도 장학재단 결산 및 감사 보고에 대한 안건 등 5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장학사업으로 울진군 관내의 대학생 장학금 지원과 대학 입학 우수생에게 지급하는 울진사랑 특별장학금 지원, 고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업 우수 희망 장학금, 다자녀 가정에게 지원하는 다자녀 장학금 및 예체능 특기생 지원을 위한 특기장학금 등의 확대로 학생들의 애향심 고취와 학업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진군 장학재단은 재경울진 학사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6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 장학재단 이사장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학 기탁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재단 임원들에게도 울진 인재 육성 및 교육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 Ulgin Media Network Channel.